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심혜철입니다. 자,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비타민C 화장품과 레티놀 화장품을 둘 다 쓰시는 경우들이 꽤나 계십니다. 자, 비타민C는 미백이나 항산화 효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제품이고, 레티놀은 주름 개선으로 입증된 대표적인 물질입니다. 자, 피부를 더 좋아지게 하려고 이러한 제품들을 바르고 나니 따가워서 중단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면서 올바르게 바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레티놀 화장품은 비타민 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사실 피부과에서는 이 비타민 A가 포함된 물질을 꽤 자주 사용을 합니다. 각질층 탈락을 빨리빨리 시켜서 처음에는 여드름약으로 개발이 되었다가 주름 개선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어 FDA 승인을 받은 물질입니다. 자, 화장품에는 이러한 순수 비타민 A나 그 유도체가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물질들은 따가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자, 앞에서 설명했듯이 작용 자체가 각질층 탈락을 빨리빨리 시키는 것이므로 피부가 예민한 사람의 경우에는 따가움이나 뭐 붉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비타민 A 화장품이 따가운 이유는 알겠고, 그럼 비타민 C가 따가운 이유는 무엇일까요? 자, 비타민 C 화장품에는 순수 비타민 C나 또는 비타민 C 유도체가 사용되는데, 순수 비타민 C의 경우에는 pH가 3에서 4 정도로 굉장히 산성에 가까워야 피부의 흡수가 잘 될 수 있습니다. 자, 예전 화학 시간을 떠올려보면 pH 7이 중성이고 피부가 pH 5.5 정도라고 했을 때 이보다도 훨씬 산성을 띄워야지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. 자, 또한 요즘에 이러한 비타민 C의 항산화 효과가 미백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더 따가울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앞에 비타민 C 화장품과 레티놀 화장품을 모두 바르고 따갑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사실 이러한 따가움은 민감성 피부의 경우에 주로 나타나므로, 자, 민감한 피부의 경우에는 바를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. 자, 이러한 민감한 피부에서는 전 사실 두 개를 꼭 다 바르라고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. 자, 제 예전 기미 연고 바르고 기미가 악화됐어요 편을 보시면, 자, 기미에 효과가 있는 비타민 A 크림을 바르고 피부에 자극을 줘서 기미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도 언급했었습니다. 자, 즉 피부에 자극감이 있다는 얘기는 효능을 떠나서 일단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자, 하지만 따갑진 않은데 조심해서 두 개 다 바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낮에는 비타민 C 화장품을 바르고 밤에는 레티놀 화장품, 즉 비타민 A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우리가 결국 비타민 C를 바르는 것은 항산화 작용 때문이므로 피부가 24시간 중에 가장 햇빛에 의해 손상을 받는 시기에 이러한 비타민 C 앰플을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, 레티놀은 햇빛에 민감함으로 저녁에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자, 즉 두 개를 동시에 바르지 말고 각각 발라주되 낮에는 비타민 C, 밤에는 레티놀을 발라주는 것이 민감한 피부에서 화장품 때문에 피부 자극을 막으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. 이제까지 연세더셀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